자, 그럼 우리 서진이 친구처럼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서진이 친구는 마이크를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성초등학교 5학년 구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보이나요? 네, 잘 보이고 있어요. 네. 잘 먼저 첫 번째 차에 했던 여기 두 개 과일이랑 그 동물 한 거는 좀 맨 첫 번째라고 그 사서 뭐 카드로 했는데 그 되게 적은 카드로 했는데 그게 좀 잘 인식돼갖고 그게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적은 카드로 한 게 인식이 돼서 신기했다. 네. 그리고 그 뭐지 진짜 과일 한번 대봤는데 정확해갖고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아, 네. 서진이 친구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3일차 했던 것들을 지금 다 보여줬어요. 첫째 날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 동물 했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서진이 개인 프로젝트인 재활용하는 것까지 다 했고. 자, 우리 서진이 친구 잘했으면 우리 친구들 집에 있지만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아, 네. 정말 다. 예. 네, 짝짝짝짝. 네, 서진이 친구는 이제 마이크를 꺼주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친구는 이제 김도윤 친구입니다. 도윤이 친구 마이크 켜서 발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여 마스크 착용과 미착용을 구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구글 아이디는 확인했는데 카메라가 연동이 되지 않아. 이거 뭐냐. 티처블 머신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언마스크의 확률이 더 높고, 이렇게, 잠깐만.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의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네. 구글 아이디는 실패하긴 했지만, 여러 번 도전해서 그 실력도 더 늘고 흥미도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잘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렸다 들면 조금 더 인식이 잘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도윤이 친구 잘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할게요. 짝짝짝. 자, 우리 다음에는 규광이 친구 진행하겠습니다. 이 규광 친구 마이크 켜고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치초등학교 6학년 이규광입니다. 네, 네. 제 다음 과제는 포즈 모델입니다. 저는 티처블 머신 프로그램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 우리 규광이 친구 포즈라서. 네. 제 모습이 보이시지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인공지능의 사람, 머리, 몸통, 그리고 팔 관절만 단순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팔을 한번 왼쪽으로 뻗어보겠습니다. 아, 네. 팔을 레프트라고 인식합니다. 팔을 오른쪽으로 뻗으면 라이트라고 인식합니다. 팔을 위쪽으로 올리면 업으로 인식합니다. 팔을 한쪽치만 올려도 업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공지능에서 이미지 인식 트레이닝 할 때 이미지 데이터에 한 팔 올린 것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리거나 양옆으로 팔을 뻗으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나 양옆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계속. 또 손가락으로 다른 방향을 가르쳐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인공지능에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만 인식하고 손 모양은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
수업 중간에 컴퓨터도 다운되고 소스코드도 삭제되어서 속상하긴 했지만 밤 늦게까지 원격으로 도와주셔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접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 받은 것이 제가 더 신경 써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니 인공지능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관의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발표를 열심히 한 규광이 친구에게도 박수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짝짝짝짝. 네.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친구는 이제 고유진. 유진이 친구 준비할게요. 준비되면 마이크 켜고 네,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네, 공유되었고요. 유진이 학생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송초등학교 5학년 2반 고유진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원래 인공지능과 미래사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과학관도 못 가고 수업도 못 들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티처블 머신 사이트를 이용해 움직이거나 소리, 몸짓을 구별해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미지 프로젝트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또 구름 아이디를 이용해 코드를 넣고 자신만의 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는 마이크 활용 감지기라고 해서 사람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려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면 언마스크 100%가 나오고요. 네.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마스크 오늘 확률이 더 높다고 나옵니다. 네. 원래는 구름 아이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됐었는데 끝까지 몇 번을 해봐도 안 돼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사이트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전문 프로그래머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이 네. 수업을 끝내면서 더 완벽한 홈페이지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이제 김민성 친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근 초등학교 5학년 김민성입니다. 네. 제가 한 프로젝트 이름 방향 포즈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만약 왼쪽 손을 옆으로 하면 왼쪽입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반대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입니다라는 글자가 뜹니다. 네. 만약 위로 한다면 위쪽입니다라고 글자가 뜹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스타트를 확인하기라고도 재밌게 바꿔보았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처음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공지능하면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이 생각났는데 이제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더니 인공지능을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 우리 민성이 친구 잠깐만 공유 계속 해줄래요? 화면 공유? 아, 끊었다. 자, 우리 민성이 친구의 화면에는 다른 점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방향 포즈라고 제목을 넣어주고요. 버튼에 확인하기까지라고 텍스트를 변경을 해줬어요. 민성이 친구 공부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이렇게 이름까지 바꾼 걸 보니까. 그래요? 아니, 엄마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엄마가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버튼에 글씨 바꾸고 방향 포즈라는 글씨 넣는 것들을 홈페이지 제작하는 언어를 활용을 해요. HTML이라는 언어인데
관심 있는 친구들, 혹시 내 홈페이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HTML 언어를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친구, 태겸 친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겸 친구. 네, 공유 됐어요. 태겸 친구 공유 됐습니다. 시작하세요. 제가 태겸 친구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유연초등학교 5학년 권태겸이라 합니다. 네. 제가 크롬 대해서 쉬어서 그룹도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룹 코딩할 때 보니까, 네. 제가 옛날에 블록 코딩만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코딩을 쉽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룹 코딩을 봤을 때, 네. 엄청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딩을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 네. 우리 태경 친구는 정말 많은 걸 느꼈네요. 그래서 네. 이걸 하긴 했는데 네. 선생님 말이 무슨 뜻인지 네.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하긴 했는데 네, 오, 네. 왼손을 들었을 때 네. 네. 왼손을 들었을 때 위에가 돼요. 아, 네. 지금 이게 훈련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과가 네,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수업을 들으니까 네. 코딩이 네. 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고 네. 앞으로는 코딩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겠어요. 아,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태겸이 친구는 블록 코딩을 많이 해봤나 봐요. 네, 원래 코딩은 우리 구름 아이디에서 봤던 코딩이고요. 블록 코딩은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겸이 학생은 블록 코딩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코딩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계기로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민재 친구, 김민재 친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산초등학교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소리 잘 들립니다. 진행하세요. 네, 화면이 보이긴 네. 하나요? 네, 공유된 화면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구름을 하긴 했는데 티처블 머신이 보기 편할 것 같아서 네. 티처블 머신으로 켰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으면 언마스크로 네. 100%로 뜨고요. 네. 마스크를 쓰면 100%가 나옵니다. 근데 네.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아니 한번 트레이닝을 시키고 해본 결과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밑에 써도 100% 마스크가 쓴 걸로 나와서 트레이닝을 두 번을 더 시켜서 오류를 수정을 했지만 아직 오류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블록 코딩은 해봤어도 블록 코딩으로는 게임은 잘 만들어도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는 코딩은 처음이어서 네.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코로나가 없을 때는 과천과학관을 거의 주말마다 갔었는데 네. 단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주말마다 할 게 없어서 심심했는데 이렇게 네. 3일 동안이나마 이렇게 과천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네.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얘기 계속하세요. 여기 제일 힘들었던 점은 오류를 찾아내는 게 마음같이 쉽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네. 지금 원래는 여기 하나당 한 200장은 넘지 않았는데 네, 여기가 160장이었고 여기가 네. 170장인가 180장이었는데 네. 지금 오류를 수정하느라 267, 320장이 아, 네.
네. 이렇게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그 이렇게 제가 직접 코딩을 해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추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추억인데 좋지 않은 추억.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재 친구는 이제 마스크가 프로젝트였는데, 우리 민재 친구는 또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턱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턱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썼다. 그래서 다시 훈련을 시켜서 한 훈련 모델이 300장 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훈련하는, 네, 네, 말하세요. 지금 이거 오류를 하나 네. 찾아내긴 했는데, 지금 네. 이렇게 가리면 여기 자꾸 왔다 갔다 걸어가지고, 네, 네.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화면, 네.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면 약간 인식을. 네. 인식을 잘 못 지켜요. 이렇게 맞아요. 가려지면 네. 여기가 자꾸 왔다 갔다 걸어서. 그렇죠. 얘는 인공지능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은 이 사람의 머리만 보이네, 입이 보이네라고 알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습시킨 것만 알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안 된 것들에서는 그렇게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기계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 그런 인지에서는. 자, 우리 민재 친구도 과학관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나 봐요. 주말마다 과학관을 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과학관이 개관이 안 돼서 주말마다 너무 심심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블록 코딩은 아주 아주 잘했었는데 이제 텍스트 코딩을 만나보니 조금 어려웠었다라고 했고 오류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사실 선생님도 오류를 찾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다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오류를 찾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민재 친구는 어려움을 알고 이게 몸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선생님 네. 알아요. 네네. 선생님 그 두 번 네. 정도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선생님 봤어요? 화천과학관에서 본 것 같은데요. 화천과학관에서요? 선생님 네. 예전에 수업을 하긴 했었어요. 처음 네. 봤을 때 나 네. 그 뭐냐 날씨 익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러면 채팅창에 선생님 본 것 같아요라고 글 좀 올려주지. 그럼 반가웠을 텐데. 그 시조 그 담당 네. 선생님도 제가 본 적이 있을 텐데. 아 시조 선생님도 본 것 같아요. 우리 민재 친구가 교육을 많이 들었나 봅니다. 네 우리 먼저 아는 네. 여자 선생님이 제일 많은 거. 아, 그렇군요. 먼저 아는 척 해줘서 고마워요. 네. 자, 우리 이번에 민재 친구에게도 열심히 발표해줬으니까 박수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다음은 성우 친구, 박성우 친구 발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네. 박성우라고 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가까이 크게. 제가 할 것은 이 티처 오브 머신으로 발표를 할 것인데요. 네. 제가 오늘 한 것은 제가 저네 프로그램 한 것은 저는 이제 티처 오브 머신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인데 네. 이 티처 머신이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이 아이언맨 사진들만 전부 다 이 정상적인 걸 그냥 인간 같은 거 넣어놔가지고 네. 아이언맨으로 인식이 잘 됐는데 네. 이제 사진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 얼굴 다 모아놓는 걸 하니까 네. 이제 아이언맨이 제 이 프로그램은 이 인공지능은 네. 제가 아이언맨 닮았다고 하는데 저희 네. 아버지가 오시면 네. 뭐 아버지는 뭐예요? 머리 색깔이 닮은 네. 건지 아 네 뭐 트롤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캡틴은 이렇게 포즈가 네 이렇게 서 있는 게 좀 네. 있어가지고 네 여기 어깨까지만 보이잖아요. 이 네. 캡틴은 이 가슴까지 보여가지고 캡틴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모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즈가 많이 네. 달라가지고 네.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쉬운 점은 발표를 마쳤고요. 이제
예전부터 뭐 블록 코딩이나 뭐 크롬 와이파이 연결 안 될 때 네. 예, 공룡 게임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 공룡 게임 FCB 개발자 콘솔 켜가지고 네. 이렇게 글로 많이 해킹을 네. 한번 했는데 아, 네. 그래 막 점수 막 만점까지 가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블록 코딩 아 그 글로 하는 코딩을 네네 네.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그 공룡 게임 말고 다른 네. 이 구름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네. 있어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성우 친구는 크롬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해킹도 해봐서 거의 막 점수를 올렸다고 하네요. 텍스트 코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발표까지 해서 3일간의 수업을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자, 우리 3일 동안 앉아서 수업 듣는 게, 뭐 저 막 몸도 이렇게 한 번씩 찌뿌둥찌뿌둥한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받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우리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톡방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단체 톡방이 있고 각 조별 톡방이 있는데 이제 궁금한 사항은 단체 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와 궁금한 사항들은 단체 톡방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우리 조금 많이 일찍 끝났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좀 네, 쉬세요.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 흔들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